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경제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강철 체력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강남 4구 1위 동작 약속을 실천해왔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나경원 국회의원을 모시고 인사 말씀과 의정 보고회를 함께 청해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많은 분들 모두 뜨거운 박수로 나경원 의원님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뜨거운 박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영상을 한편 보시니까 지난 1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문재인 정권 1년을 동안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만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몇 번 떨어졌어요. 아시죠? 왜 떨어졌느냐, 뭐 하여간에 당이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원내대표 왜 뽑혔느냐,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도 있었지만 제가 동작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원내대표 꼭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원내대표가 되어서 동작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원내대표 안 되면 동약을 이행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년은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힘든 1년이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의 3월 연설에서 이 정권은 좌파 정권이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좌파 정권이 지금 망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파 정권의 특징이 뭐냐, 좌파 정권은 늘 정의와 도덕은 본인들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좌파 정권은 늘 1%와 99%를 나눕니다. 좌파 정권은 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를 합니다. 결국 그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셨습니까? 삶이 나아지셨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좌절이 늘어난 지난 2년 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수요일에 대학살이라고 표현하는 검찰의 인사를 보면서 모두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인사를 했겠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수사가 대통령 탕비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유재수 부산 정무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그 의혹에 관한 사건도 청와대 핵심으로 수사가 가고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서 6개월도 안 된 검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다 잘라냈습니다. 바로 정권의 핵심으로 향하는 이 수사를 멈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그동안 광화문에 가서 무수한 집회를 했어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 문재인 대통령 하야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러한 주장이 나오면 제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이란 이런 불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그런 말을 삼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잘못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탄핵 소추안 우리 자유한국당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 추미애 장관 혼자의 일이겠습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명했다. 하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항명했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게 됐다는 것, 이건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이미 7월부터는 이제 대통령 측근 비리는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순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공수처는 그 사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누가 임명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 아시죠?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물러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탄핵된 것으로. 닉슨 대통령의 탄핵은 도청이 아니라 은폐가 그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사법 방해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닉슨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턱 밑에까지 오자 닉슨 대통령이 뭘 하려고 했느냐? 본인을 수사하는 특검을 해임하려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그 특검을 해임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노했습니다. 차관을 불러서 해임하라고 했습니다. 차관이 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관 보가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보고 미국 국민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사법 방해, 미국 대통령의 탄핵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사법 방해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법 방해, 직권 남용에 대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 질서를 통째로 부인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추미애 장관의 탄핵을 넘어선 정말 진지한 지금 대한민국을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맡겨서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달라고, 이 부분을 바로잡아달라고 국민들이 함께 저는 외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저는 일찍이 지난 두 번째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신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독재 국가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재작년에 나온 개념입니다. 21세기의 국가들은 신독재 국가의 성향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국가는 어떤 국가냐? 위기의 정권을 잡고, 그리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끊임없이 정란 쫓아다니면서 적폐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는 것이 적폐청산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사법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들의 룰인, 경제계 룰인 선거법을 고쳐서 장기 집권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연말에 통과된 공수처법이 뭡니까? 사법 장악의 끝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장악되고 다 장악되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문희상 의장이 불법 사고임한 것이라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다 장악된데 마지막 공수처를 만들어서 완전한 장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통과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심상정 의원도 모르는 연동형, 계산할 줄 모르는, 내 표가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국은 한마디로 좌파들이 의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겁니다. 그 신독재 국가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작구에서 여러분께 의정보고회를 하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신독재 국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그런데 자금의 현상이 저희가 그렇게 그냥 방관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좌파가 왜 나쁜 거냐? 좌파
영화는 도대체 뭐냐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뭐냐? 지금 경제정책을 보면 아십니까? 여러분, 좌파, 우파는 차이가 뭐냐? 경제정책에서. 시장에 나누어야 될 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모두 결정하는 것이 좌파 경제정책입니다. 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느냐? 최저임금을 시장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결정을 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해갖고 부동산을 자유롭게 공급하는 것을 아예 막았습니다.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은 어떻습니까? 대출을 아예 내일부터 당장 하지 말아라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집 갖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아예 좌절시킵니다. 시장을 작동하게 못하는 것. 부동산은 종부세를 더 많이 걷겠다고 합니다. 종부세 남의 일 같으시죠? 이제 동작구 주민 여러분들도 종부세 내게 생겨듭니다. 왜? 여러분, 공시지가가요, 올해도 많이 오르셨죠? 세금 많이 오르셨죠? 우리의 공시지가는 시가의 50% 60%입니다, 지금. 단독주택은 50%, 아파트는 60%인데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이 정권의 정책입니다. 내년에 부동산값 안 올라도 공시지가 때문에 재산세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걸어서 다 나라가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세금법계 혈안된 것이 지금 좌파 정권입니다. 이미 작년에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거쳤어요. 근데 내년에 예상되는 세수보다 더 많게 국가 예산을 512조로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2년 반 동안 400조 하던 대한민국 국가 예산이 500조가 됐습니다. 400원에서 500원이 아니라 400조에서 510조가 됐습니다. 112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정도로 엄청난 돈입니다. 100조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세수보다도 세입 예산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탈탈 털어서 세금을 걷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이 성실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해서 이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든 건전한 시민들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년에 국가 부채, 나라 빚은 또, 그러니까 세해죠. 세해에 60조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갚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아들, 딸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합니다.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서 부동산 정책하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하고, 그리고 지금 국가 예산은 100조씩 늘리면서 국가부채 60조씩 발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산은 어디다 쓰느냐?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작년 내내 일자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30, 40대 일자리를 다 주는데 60대 일자리만 4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 내용도 조금 봤지만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부담된다면, 이렇게 나라빚이 된다면 그거 좋아하시니까? 아니죠? 오늘 왜 대답이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 좌파 경제 정책으로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나락으로까지 빠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 생각나는 것은 영국의 대처 총리의 연설입니다. 대처 총리의 마지막 의회 연설이 이런 거였습니다. 좌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져도 부자들 것만 빼앗으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는, 미래는, 일자리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정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의 격차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격차를 줄여서 위로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은 격차를 줄여서 더 어렵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치로 보여져요. 작년에 양극화가 해소돼서 가난한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하고 이 격차가 줄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줄어들었느냐? 어려운 사람들은요, 근로소득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뭐가 늘어났느냐? 정부가 주는 보조금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그거의 소득 줄어든 거의 핵심이 사업소득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갭을 줄인다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갭을 늘려서라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70년대 초반에도 갭은 얼마 아니었지만 이렇게 낮은 소득이었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 거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은 법인세 올리고 반기업 정서로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기업 안 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함부로 들어가서 막 기업 사장 쫓아내니까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아이들의 일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좌파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 핵심이 뭐냐? 심상정 대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종부세 많이 걸어서 청년들한테 3천만 원씩 나눠주자. 박원순 시장 뭐라고 했느냐? 부동산 종부세 많이 걷어서 기금 만들어서 부동산 공유제 하자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토지 공유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세금 내면서 결국 내 거 다 뺏기는 세상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더 뜨게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낙오된 사람들의 빈곤을 탈출하게 하는 절대 빈곤을 해소하는 그런 나라를 가야 됩니다. 그게 맞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니다. 외교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 비핵화한다고 그렇게 북한이 비핵화할 거라고 온 세계에 나가서 떠들더니 그리고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하겠다고 한반도 운전자론 하더니 그다음 조정자론 하더니 이제 북한한테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비핵화 안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그동안 핵능력만 보도하던 미사일이 범어리 속에 되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제 남북관계 개선에서 미북관계를 끌어들이겠다. 미국이 뭐라 그러든 한미 간의 갈등이 생기든 말든 이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이해찬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독자 행동을 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끼리 결국 어떻게 가겠다는 겁니까? 절대무기 핵을 들고 있는 북한에다가 퍼주지 못해서 우리가 안달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을 한미동맹은 필요 없다. 한미일 안보 공조도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이 정부입니다. 한미동맹 필요 없고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체제로 편입하겠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저는 최근에 말하는 현재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대만 선거가 결과가 날 겁니다. 대만은 지금 친중과 반중의 두 그 정당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반중, 미국과 친한 차이민원이 당선될 거라고 봅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들 홍콩 사태를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홍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인권이 무시되었어요. 아시죠? 결국은 이렇게 북중러의 체제로 편입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수성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한미동맹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때도 지금 이 정권이 독자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또 한 번 대한민국은 지금 위험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보 얘기는 더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서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은요, 뭐가 문제냐. 이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은 하향평준화예요, 하향평준화. 자율형 사립고 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8학군, 강남 8학군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빨리 흑석동에도 좋은 고등학교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작도 8학군으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저의 이기적인 동작을 위한 생각이지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 학력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 시켜서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공부할 기회를, 공부 잘하는 놈들은 공부 잘하게, 또 음악을 잘하는 놈은 음악을 잘하게, 이런 기회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교육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 저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IQ는 중국 애들보다 좋대요. 우리 아이들 평균은 104고 중국 아이들은 100이 되는데요. 이 학력 평가 지수는 옛날에 우리가 다 1등했는데 지금 우리는 5등에서 10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하향 평준화가 교육이 아니라 정말 개천에서 물 나오는 교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뭐 하냐면요, 이념 편향적 교육을 교사들이 시킵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인원고에서 아이들이 교사의 생각과 다르면 일배냐 하면서 다그치면서 아이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인원고에서는 아이들을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나라입니까?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이제 교과서 지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유민주주의의 자유 뺀 민주주의를 쓰던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쓰던지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주의 앞에 자유자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아무거나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걱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육 잘못 가는 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관심 가졌던 것이 안전, 안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금을 내는 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세금 허튼데 쓰지 말고, 세금으로 자꾸 뭐 만든다고 하지 말고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안전, 안심 특위도 만들었는데, 저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한 100조 울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싱크홀 같은 거 없애게 하고, 붉은 수돗물 안 나오게 하고, 이런 게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책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추정할 때 우리 저 유치원 같은 데, 그리고 복지시설 이런 데 모두 어린이집 같은데 용물 제거 필터기를 다 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거 잘했죠?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에요. 탈원전. 원전 안 하면 뭘로 하겠습니까? 석탄 때는 화력발전 해야 됩니다. 화력발전 하면 미세먼지 더 생기고 이것 또한 안전하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제가 중앙정치에서 했던 큰 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저희가 살던 사는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누려주는 것입니다. 나라에 빚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더 안전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더 자유가 숨쉬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더 인권이 보장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더 안심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방향이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못 사는 나라로 그리고 안전하고 안심되고 우리의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보다는 뭔가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숨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뭔가 문재인 정권과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잡혀갈 것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누가 해주겠거니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는 행동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작도 더 안전하고 더 좋은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동작의 가장 무거운 숙제는 뭐였느냐? 이웃 서초와 비교했을 때 왜 동작은 발전이 더디냐였습니다. 제가 2014년 처음 와서 강남 사업으로 동작을 외쳤습니다. 저는 그 첫 걸음은 단절을 깨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리풀 터널 개통에 힘을 썼습니다. 40년 묵은 숙제 서리풀 터널 개통으로 이제 강남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곧 대중교통 노선도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차가 좀 막히죠? 그러나 사당로 3차 구간도 빨리 확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동작을 발전시키기 위한 단절을 깨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합 터널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천에서 동작대교 남단까지 복합 터널을 지하로 만들어서 비가 왔을 때는 정말 폭우가 왔을 때는 물길도 되고 그리고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서초와 더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차로 꽉 막힌 사당대로가 이제 동작대로가 차로 꽉 막힌 동작대로가 차가 좀 한산해지면서 사람이 왕래하기 좋은 동작대로가 되면 저는 이제 서초와의 단절이 끊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흑석동은 서반포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흑석동의 발전도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동별로 사당 일동부터 한번 쭉 하신 걸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보시면 쭉쭉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동작 발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사당 일동은 한전을 이제 KDI 적정성이랑 다 끝났는데요. 한전 부지를 개발해서 랜드마크 건물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도 들어가고요. 사당 2동도 지금 남성 4개 시장 사업 완료를 비롯해서 이 국립현충원 둘레길을 사당 2동이 더 잘 이용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밖에 사당 3동, 4동, 5동에 이 여러 가지 종합체육관을 만들고 이런 거 잘 아실 텐데요. 사당 4동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260억짜리 국가사업을 따냈습니다.
지금 아까 소통 얘기를 했습니다. 서초와의 단절을 끊겠다. 그 두 가지 선풀터널과 복합터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동작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260억짜리 도시재생은요, 원내대표 찬스 좀 썼습니다. 일 자치구에 원래 두 개씩 안 되는데요. 우리 그때만 준비됐습니다, 여기만. 그러면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이거 돈도 그냥 흐지부지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정말 성공한 도시재생, 이 모델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야, 도시재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사당사동을 보러 오는 정도의 멋들어진 재생 사업을 하면 사당 1동, 5동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재생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국가 프로젝트가 들어올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상도 1동에도 그동안 상도 1동에 여러 가지 뭐 센터나 이런 것이 좀 약했었는데, 동작구 가족센터가 설립되고, 상도 1동은 주로 중앙대와 숭실대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창업센터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흑석동으로 넘어가면 흑석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4구 동작에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것은 교육 동작, 문화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이 흑석동에 고등학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흑석동에 대신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진행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흑석동의 체육센터, 흑석동의 달마 배드민턴을 새로 짓게 되는 것, 흑석동의 달마사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공원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주르륵 여러 가지 PPT를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교육 동작 또 이런 거 쭉 만들어 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저는 주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를 하면서 정말 주민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해서 얻은 소중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예산으로 실현했습니다. 동작구 녹색 어머니들을 만났더니요, 녹색 어머니들 예산 좀 늘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동작구 모범 운전자분들을 만났더니 모범 운전자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좀 했습니다. 이런 거는 바로 동작의 주민이 주신 이야기가 중앙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었던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토요데이트 상대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토요데이트 쭉 해온 거 아시죠? 첫 번째 주민의 토요데이트 민원사항은 중학교 배정에 관한 거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과의 소통, 여러분들과의 가르침이 전 아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작 주민들께 정말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제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승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하는 목소리 제가 한 분 한 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동작 주민과 함께 이제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동작의 미래를 보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나 동작의 미래가 다 어둡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하고 늘 소통하면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그 귀한 말씀 다
담아서 꼭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아까 동작 당원들, 당협의 중요한 분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기 김한기 고모님을 비롯해서 동작의 모든 당협의 어르신들, 또 동작의 당협의 젊은 청년 세대이기까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동작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